어렸을 때부터 수학은 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물리학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라는 그런 거에는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언니랑 이렇게 언니도 수학을 했고, 그래서 수학을 한다는 것이 그냥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만약 제가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알았었더라면 다른 전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수학, 뭐 자연과학밖에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게 됐는데 그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지금 여성 수학자, 젊은 여성 수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차별이 무슨 의도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문화 속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차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알고 보면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조금은 좀 그거를 공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사회의 그 다수와 소수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다수가 소수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어떤 그 남성 수학자라면 내가 남성,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하고 조금 더 조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좋을 거예요. 뭐 저한테 차별이 없었느냐? 아니, 차별 많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거를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보면 깔려 있죠. 네, 널려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수학의 매력이 다른 학문의 매력과 다르냐? 그건 그런데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뭐를 쉽게 보려고, 이해하려고도 하는 노력.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지난번에 패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수학을 시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시와 수학이 둘 다 어떤 면에는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아주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한 농축된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시는 이제 같은 걸 보고 다르게 표현하지만 수학은 다른 걸 보면서 같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농축된 그다음에 농축되어 있지만 굉장히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깊이 이해해야 되는 점. 그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카오스 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100년 정도 계속됐으면 해요. 이런 노력이 사실은 뭐 과학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근데 그것이 10년 가기가 어렵고 20년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서스테인해서 그거를 굉장히 50년, 100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속성이 있는 그런 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일부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정말로 오랫동안 지속돼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는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너무 감명 깊었던 거가 이제 히로나카가 지은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이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그 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요새 최근에 읽은 책은
폴 크루그만이라고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그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을 보면서 설명하는 건데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추천은 많이 하시겠죠. 네.